FRN 브이코트, 그러나 여전히 배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하는 최고의 매치업이 준비가 됐습니다.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5라운드 맞대결, 문용관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두 팀의 경기가 모두 대한항공전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완승을 거뒀고요. 삼성화재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홈팀 현대캐피탈의 약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전력을 보이면서 분위기 상승을 타고 있는 현대캐피탈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의 하종화 감독은 지난 경기를 올 시즌 최고의 경기라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대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동주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선수를 고르게 활용하면서 패턴 플레이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기분 좋은 완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주일간 경기가 없었는데요. 네. 준비한 것이 많은 것 같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LID 손해보험전에서 3대1로 힘겹게 승리를 하면서 그 피로가 회복이 풀리지 않으면서 현대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 후에 많은 휴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전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 승리를 함으로 해서 챔피언, 정규리그 결승 우승에 대한 한 발짝을 더 진보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겠죠. 그렇습니다. 배구의 스터디셀러입니다. 두 팀의 라이벌 매치 잠시 후에 문을 열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다시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NH농협 2011-2012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팎으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어제 포부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대구협회에서 어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각 구단 단장들이 모인 단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고 또 결정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단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상무가 잔여 경기 불참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먼저 박상설 후보 사무총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배구 팬들에게, 아껴주셨던 배구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배구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단장들, 각 구단 관계자들, 배구인들 모두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일단 상무는 잔여 경기에 불참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무의 불참 통보에 따라서 뭐 잔여 경기는 이제 부전패 처리가 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프로배구 자정 결의 대회가 열린다 그래요. 네, 올림픽 파크들에서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자정 결의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루됐던 승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자격정지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피의자 신부로 된 사람들은 자격정지가 됐고요. 네네. 서울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지가 되겠죠. 자, 조만간 조속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코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5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오늘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삼성화재가 60점으로 선두입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5연승을 질주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오늘 이기게 되면 순위가 또 바뀌어요. 네, 그렇군요. 자, 대한항공과 이제 현대캐피탈의 승점 차는 단 2점 차입니다. 네. 오늘 역시 대한항공과 드림식스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는 5라운드 첫 경기를 지면서 출발을 했고 현대캐피탈의 최근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선규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선규의 포스까지 느꼈었고요. 네네. 임동규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현대캐피탈 하정화 감독이 고민하는 수비력의 단점이 보완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더 완벽한 경기력을 또 보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천안 유관순 체육관은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이 천안으로 이제 왔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영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네, 배구 전통명가의 맞대결에서 오늘 삼성화재가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전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최근 이 경기 안팎으로 팀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큰 경기 앞두고 선수들에게 더욱 당부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뭐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경기에 전념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뭐 그 얘기만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지난 경기 대한항공에게 이 삼성화재답지 않은 완패를 당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력 회복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예, 대한항공전 패하고 그날 선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수들 뭐 사기도 살려주고 또 반성도 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에 나서자, 더 겸손해져야 된다.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겸손하게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자.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했고, 뭐 갑자기 실력이 나올 것도 없고 갑자기 실력이 없어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 우리 전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휴식하고 준비하고 뭐 병행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좋은 경기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 그동안 지친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화재 선수들 오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나는 상대 현대캐피탈이 최근에 서브와 리시브 모두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현대가 뭐 좋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가장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경기 팀 경기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가 또 우리 선수들이 현대에 대해서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뭐 경기 전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뭐 상대 약점은 잘 파고들고 또 우리 단점은 잘 커버하고 뭐 그렇게 경기는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역시 오늘 경기에서 삼성화재다운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화재 신치홍 감독 만나봤습니다.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종화 감독이 상대의 약점을 찾았을지 궁금하네요. 공세영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네, 차근차근 본연의 모습을 찾아온 현대캐피탈. 최상의 컨디션으로 라이벌을 만납니다. 현대캐피탈의 하종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현대캐피탈다운 배구를 했다. 이 지난번 승장 인터뷰에서 감독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어떤 칭찬의 한마디를 해주셨나요? 뭐, 고맙다. 그리고 계속 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선수들 정말 멋진 플레이로 5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항공전에서는 강서브로 상대를 공략했는데요. 오늘 여우현, 석진욱이 버티는 상대 리시브라인 흔들기에 어떤 전략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도 대한항공 때처럼 전술적으로 서브를 좀 강하게 때려야 되지 않겠나. 뭐 배구를 하면서 서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브 리시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흐트려야만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서브로 상대를 흔들고 난 후에 이 장점인 블로킹 벽을 살려야 할 텐데 유독 삼성화재만 만나면 이 장점을 살리지 못했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뭐 충분히 우리 높이도 있으니까 또 팀 분위기도 좋아졌고 또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이제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으로서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6연승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하종화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양팀의 감독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정면 대결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이네요. 아, 그렇죠. 역시 뭐 전통의 라이벌다운 어떤 그런 경기가 되겠지만은 또 오늘 이 경기에 따라서 과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의 출사표를 먼저 들어봤고요. 앞선 네 번의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3승 1패로 우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블로킹에서 현대캐피탈이 비교 5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네. 경기를 그동안 어렵게 풀었던 하나의 또 원인이었죠. 그렇죠. 역시 현대캐피탈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에서도 두 팀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삼성화재가 그동안의 탄탄한 우세를 앞세워서 과연 4승째를 챙길지 아니면 현대캐피탈이 이 상승세를 6연승으로 몰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팀의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네. 표정 변화를 읽으셨나요? 여기 지금 달에 나오고 있죠? 네네. 자, 역시 공격수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요. 네. 자, 가빈과 박철우 그리고 수니어스와 문성민의 기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득점과 공격 종합 모두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역시 서브에서 지난 경기 수니아스와 문성민의 위력이 대단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 문성민 선수와 수니아스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공격력을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디펜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비야
민심과 좋아졌다는 거예요. 삼성화재는 지난 경기 가빈이 주춤하면서 팀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철우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박철우와 가빈이 같이 살아날 때는 삼성의 힘은 대단하죠. 네네. 자, 가빈에게 지난 경기 서브리시브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자, 오늘 가빈과 수니아스 그리고 문성민과 박철우의 정면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5라운드 이제 삼성과 홈팀 현대캐피탈과 삼성전의 경기가 이천한 체크에서 벌어집니다만은 네네. 사실 중요한 것은 5라운드에서부터 후반부죠. 현대캐피탈이 상승을 타고 있는 거죠. 송인석 선수죠? 네, 네네. 그렇네요. 자, 오늘 경기에 앞서 송인석 선수와 오정록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자, 2005-2006 시즌 그리고 2006-2007 시즌 현대가 2연패를 할 때 아주 네. 중심 멤버로서 활약을 해줬어요. 그렇죠. 오정록 선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화려했던 선수 생활 천안을 떠나게 됩니다. 송인석 선수는 이제 화성시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정록 선수는 이제 현대캐피탈 기업 문화팀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떠나는 선배들을 보내는 후배들의 마음이 뭉클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아무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아껴줬던 팬들에게 감사의 큰절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자, 현대캐피탈이 연승을 위한 분위기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기력만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5라운드 들어서 항공전을 3대0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좀 깊은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현장에 직접 관전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캐피탈의 어떤 가장 정점, 선수 구성원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 할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전. 이번 시즌도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대한항공전에서 3대0으로 완승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오늘 이 경기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시즌 정규리그가 끝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실 대한항공의 연승 행진을 멈추게 했고 그 내용이 완벽했기 때문에 네. 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도 앞으로 현대캐피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위 팀에 있는 세 팀의 어떤 그런 경기력을 네네. 5라운드에서 6라운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오늘은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배구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에 의한 우리 자정의 일환으로 지금 조용히 입장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앞으로 더 멋진 경기로 네. 배구 팬들에게 보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그렇지만은 시련은 있어도 경기는 네네.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통의 라이벌 매치는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라인업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삼성화재입니다. 세터에 유광우, 가운데 고희진, 왼쪽에 석진욱, 오른쪽에 박철우입니다. 가운데 지태환, 왼쪽에 가빈, 그리고 리베로 여우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멤버죠? 이 맞서는 현대 캐피탈입니다. 왼쪽에 임동규, 가운데 이선규, 세터에 최태웅, 왼쪽에 문성민 선수입니다. 가운데 윤봉우, 오른쪽에 수니아스, 그리고 리베로 박종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하중화 감독은 현대캐피탈의 베스트 멤버가 이 멤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공식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긴 팀도 그리고 진 팀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갑니다. 오늘 경기는 한상규 주심 그리고 임태복 부심, 이세호, 황명석, 만학길 감독관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초반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강한 화력으로 서로를 뚫기 위해서 서브를 준비했을 겁니다. 네. 자, 유광우가 오늘은 다시 최태웅을 만났습니다. 박철우와 문성민, 그리고 가빈과 수니아스, 그리고 돌아온 이선규와 고희진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핸드캐피탈의 강점이 된다면 이선규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좀 회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임동규에서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1승 됐습니다. 자, 승리가 됐거든요. 2단 토스, 수니아스 득점. 네. 자, 지금까지 양팀 경기 뭐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기도 했죠. 네. 1라운드 때는 문성민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만 복귀 이후에 또 탄탄한 조정률을 보이고
경쟁 구도로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대가 첫 득점. 임동주의 서브. 리시브 황철우. 빠르게 비속공. 자, 안고 떨어지는 최태용. 감사합니다. 문상민. 자, 가까스로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최태용. 문상민. 다시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문성민 득점. 아, 네. 자, 지금 수비 포메이션을 보면은 가빈 선수가 가운데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문성민 선수라든지 순야 선수가 가운데 가는 양방향으로 공격을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가빈은 지금 가운데 수비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순이아스에 이어서 문성민의 득점도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임동규의 서브. 강 서브. 리시브 잘 됐습니다. 가빈 강타. 박종영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갑니다. 박철우 블락아웃. 그렇네요. 가빈 선수가 후위에서 공격을 가담했고 브로카바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가빈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박철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첫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사실 박철우가 헬 득점에 30%의 공격 성공률 훨씬 더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셨죠. 안쪽입니다. 네. 이선규 지난 경기 활약이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공수에서 공격 속공 점유율 성공률도 좋았고요. 오래간만에 이선규 선수의 방패 브로킹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돌아온 이선규가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1. 여우현.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지태환. 네. 역시 오늘 경기도 역시 세타들이었던 공격 선수들의 운영 능력 면에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랠리 상황에서 속공을 활용했습니다. 유광우 세터. 네. 이선규와 지태환의 득점포도 시작했습니다. 네. 짧은 서브를 구사를 했는데요. 네. 넘기지 못했죠. 자, 많은 휴식 시간을 통해서 석재력 선수는 회복이 됐고 오늘 첫 세트부터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양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두 팀의 강한 활약만큼이나 석진욱과 임동규의 만남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석진욱 올라갑니다. 가빈 블락아웃입니다. 네. 자, 모두 지금 첫 경기 오늘 경기 스타트 라인을 보면은요, 가빈 선수가 후에서 출발했고 순야스도 후에 출발했거든요. 네. 서로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로 서로 맞물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빈과 순야스가 만나고 있습니다. 박철우 낮게 떨어집니다. 과감한 토스였는데요. 아, 최태용이 몸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예, 불안했던 리시브를 결국 순야스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넘어지면서 과감한 세팅 속공이었거든요. 아주 불안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홀을 찔렀네요. 자, 윤봉유에게 잘 보냈습니다. 네. 스코어는 5-3. 윤성민의 서브입니다. 대각선 석진욱. 자, 일단 막혔습니다. 백토 박철우 터치아웃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 많은 회복이 된 듯해 보입니다. 네. 가빈도 괜찮고 박철우가 무엇보다도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경기가 없었고요. 네. 가제트도 그리고 박철우도 충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무래도 서브 측면에서는 상대가 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태만의 서브. 좀 높은데요. 자, 맞대결이죠. 네. 자, 순야스 선수가 한국 대한항공전에서 3-0 승리를 거뒀대 제가 뒤에서 보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아주 타점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결국 양 상포에 대한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윤봉우 길었습니다. 범실. 네. 자, 그럼 가빈과 순야스의 대결에서 맞대결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국내 선수들의 자존심, 박철우와 네. 문성민 선수의 대결 구도 이것도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빈의 서브. 아, 네. 자, 역시 뭐 제가 중계를 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선수의 그날 컨디션은 서브를 구사할 때 보면 가장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빈 선수에 대한 오늘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평가는. 네. 자, 수니아스를 이번엔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서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수니아스의 서브 역시 범실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이 유관수 체육관의 모든 정말 많은 관중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입체 유지 없이 네. 계단까지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내용까지도 질이 좀 높았으면 좋겠네요. 자,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광우의 서브 직선 쪽. 한동규 막힙니다. 박철우죠? 네. 자, 양팀을 통틀어서 첫 블로킹 득점이 나옵니다. 자, 박철우의 동점 블로킹. 네. 역시 전통의 라이벌 의식은 확실히 있어요. 네. 빅매치는 빅매치 나와야 됩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상대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높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대 7 동점. 아, 흔들리네요. 자, 리시브 흔들었습니다. 올라가죠. 소니아스 터치아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는 현대캐피탈이네요. 초반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팽팽합니다. 8대 7 한 점차 리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5라운드 맞대결 막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는 8대 7로 현대가 한 점 앞선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는 정규함에 이엔 두 쌍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 싸움이 결국 또 승부를 결정줄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센터 싸움이거든요. 그렇군요. 앞선 대한항공전에서는 두 팀 모두 3대 0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흐름을 어느 팀이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네. 우선 제비 중요할 네. 것처럼 보여요. 아, 나가네요. 바깥쪽입니다. 임동규. 네. 최근 현대캐피탈의 임동규 효과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모든 배구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대캐피탈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 또 팀들은 그것을 또 질투하는 과정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전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리시브 임동규. 은성민 떨어집니다. 네. 자, 주태용 세터가 문성민 선수에게 빠른 시킥을 구사합니다만 조금 반바짝씩 타임이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지금 공격을 만들어내긴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트 경기 진행이 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9대 8 한 점 차. 이선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직선쪽 올라갑니다. 가빈 비깁니다. 올라가죠? 길었습니다. 아, 범실이네요. 자, 2단 연결해서 범실이 나왔네요. 네, 참 아쉬운 범실인데요. 네, 아, 이성규의 수비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길을 지켰고요. 약속된 그 위치에 가서 수비를 했거든요. 이성규 네. 선수가. 자, 이것은 이제 정확히 연결해서 득점을 가져갈 때 분위기는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시간차 이성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용관 해설위원의 지적대로 오늘 경기는 초반 기싸움 그리고 갈수록 정교함과 세밀함의 대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양 날개 쪽은 책임을 져줘야 되고 네. 브로킹 득점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수공 플레이에서 양 날개는 좀 어깨를 가볍게 쓸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최태용의 서브 레시브 잘 됐습니다. 가빈 득점. 네. 자, 역시 세트하들 뭐 외국인 선수에게 완벽하게 세팅이 이루어지면은 원브로커, 맨투맨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면 네. 공격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자, 가빈과 수니아스의 맞대결. 자, 10대 10에서 박철우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트바크 안쪽! 서브 득점! 자, 박철우 선수가 오늘 좀 좋아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박철우가 먼저 한 방을 날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킹 득점을 포함해서 서브 득점까지 분위기를 가져오고 역전을 시키는데 박철우 선수가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네. 리시브가 좋은 임동규를 겨냥했습니다. 네.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짧았습니다. 자, 오늘은 리시브 싸움. 그리고 또 이제 브로킹에서 어떤 그 경기력을 네. 저지하는데 크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성민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강 서브. 자, 어렵게 살렸습니다. 가빈. 자, 바운드 됐고요. 밀어줍니다. 최태용. 강타.
자, 수비가 됐습니다. 오픈 가빈.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유광호 점프 토스. 다시 한번 가빈 막힙니다. 아, 수비했어. 자, 정말 맞대결에서 수미아스가 멋진 브로킹 득점을 만들어낸다마는 네. 가빈 선수가 연속적으로 공격 3개를 범하면서 완벽한 공격 타임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블로킹 득점이 나오니까 분위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네. 12대 11. 문성민. 자, 문성민 선수가 지금 경기 전에 한번 만나봤더니 발목 수술 이후 자기가 어떤 100% 점프력이 나오질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경기가 뭐 진행될수록 제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고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12대 12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지태만의 서브. 김동규 올라갑니다. 대각선 떨어집니다. 시속공이 통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임동규 선수의 효과인데요. 리시브를 하고 세트플레이 원포인트 브로커만 만들어주면 공격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교함 그리고 또 배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또 높일 수 있는 최태용 세터거든요. 지금 팀의 밸런스를 가져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13대 12 네트를 스칩니다. 뒤로 철우 막힙니다. 임동규. 아, 자, 임동규 선수. 자, 동지를 새로 틀고 나서 했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공격이라든지 브로킹도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비력이 현대캐피탈의 다른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치용 감독의 첫 번째 30초입니다. 가빈한테 나가는 공을 갖다가 빨리 움직여서 멈춰서서 셋업을 해가지고 좋은 공을 올려야지. 움직이면서 확 뿌리버리니까 공이나 뿜 못 때리는 거야. 좋은 공을 올리라고 자꾸 애를 쓰라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라도 공이 때리 나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하나, 스피드보다는 타이밍이라는 지적을 유광우 세터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가빈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토스를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박철호와 가빈의 그런 상태를 두 공격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올리면서 성공률을 올리느냐거든요.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률이 결국 승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용과 유광호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빈! 타이밍이죠? 네. 가빈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았고 가빈의 본인의 타점을 제대로 잡았을 때 공격 성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신치용 감독도 그런 조문을 하죠. 가빈 선수가 지난 대한항공전에서 한 경기 19득점, 본인의 한 경기 최소 득점을 네.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휴식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4대 13 한 점차 서브는 가빈. 강 서브. 자, 문성민이 받았습니다. 쫓아가는 김동규. 뒤로 갑니다. 백어택 가빈. 아, 역시 가빈. 삼성의 강점 중에 하나죠. 디그가 돼서 정확한 연결에 의해서 2단 연결 득점이 가장 높은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성공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대 14 동점. 자, 오늘 뭐 경기 초반이고요. 양 팀 모두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 아주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고 초반에 스코어가 비슷하니까 강공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상대 강한 수비벽의 균열을 만들기 위한 강 서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니아스 볼까요? 바깥죠. 네. 자, 지금 서로가 상대 팀의 서브 레시브를 흔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20점이 넘으면 또 범실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같이 갑니다. 15 동점. 임동규. 갑니다. 스미아스. 역시 영리하네요. 리시브가 된다면 양 사이드 원브로커를 만들어준 양쪽 팀 세터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과 마찬가지로 한 점차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5라운드 맞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서브 범실에 또 디그 아니면 브로킹 득점 아니면은 디그에서 이단 높은 때 네. 득점을 할 때 연속 득점이 단 두 점씩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팽팽하게 진행이 되네요. 현대캐피탈의 김병관 단장이죠. 네. 네. 자 최근 5연승 천안시장 6연승에 도전하고 있고요. 성무용 천안시장도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토스 가빈 자 바운드 됐습니다. 백토스 은성민 쫓아가는 가빈 따라갑니다. 아 정말 대단한 투지력이네요. 네. 자 문성민 서브가 공격 득점을 했습니다만은 삼성화재 오늘 투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 수비력도 지금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네. 아, 2m7에 저 공과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것은 일반 선수의 어떤 에너지가 두 배 가까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의 몸짓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승부욕이 불타는 것을 느낍니다. 17대 15 두 점차. 임동규 직선 쪽 쫓아갑니다. 가빈 나갔어요. 네. 자 결국 집중력 싸움이네. 집중력. 자 지금 박철호 선수에게 서브를 임동규 선수가 구사를 했고 완벽한 토스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가빈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 좀 네트에 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동규 못 때려. 그러니까 막 공은 스피드는 살리면서도 끝을 올린 줄란 말이야. 괜찮아. 가빈 괜찮아. 괜찮아. 조금 천천히 스타트 하면 돼. 괜찮아. 딱 캐치 하나 돌리면 되고 브로킹도 흔들지 말고 그냥 딱 대주는 브로킹 하라고. 네. 진욱이 천천히 떠. 천천히 브로킹. 네. 자 천천히 그냥 돌리면 돼.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성규가 리딩 브로킹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시즌 빨리 들어가서 가볍게 때려주라. 네. 대단하게 독세. 네. 자 나란히 오던 1세트 처음으로 이제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경기 결과를 끝난 다음에 보면은 공격 성공률이 높은 팀이 항상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네네. 자 지금까지 뭐 경기 초반입니다만 현대캐피탈 공격 성공률 좋네요. 68.7% 성공률이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37% 정도거든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규의 서브 레시브 됐습니다. 백토스 나빈 터치아웃. 네. 자 문제는 이제 가빈이 좋아하고 가빈이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광호 세트에게 많은 주문을 하는 신총 감독이거든요. 네. 자 그것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자 유광호 세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희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속공 자 바운드 됐습니다. 추격 기회 삼성화재 뒤로 갑니다. 백어택 가빈. 자, 또 쫓아가네요. 자, 금세 한 점 차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선규 선수는 아베이킥을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것을 지태원 선수가 정확히 유브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죠? 그렇죠. 임동규. 올라갑니다. 은성민 안쪽. 네. 자, 은성민 선수와 이제 박준우 선수의 맞대결도 가빈과 신야스의 맞대결 대결. 네. 자, 하여튼 뭐, 양포의 공격과 그리고 이제 센터진들이 어떤 속공 퍼센테이지 성공률 브로킹 뭐 이 역할이 아마 양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세트는 중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선규 선수가 나오고 지금 강민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원포인트 서버 그리고 또 수력 보강이죠. 네. 19대 17 두 점차. 자 의미가 있는데요. 20점에 먼저 가는 현대캐피탈. 네, 그것도 서브로서 가빈을 향했거든요. 네. 자 이제는 모든 팀들이 약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약점을 얼마큼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가빈이 피하면서 여우현이 다가섰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엔 길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범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서브 득점 하나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 강민희 선수는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 되죠. 20대 18 석진욱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속공 윤범우. 네.
자, 윤종호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선규 선수가 또 가세를 하면서 그동안 최민우 선수가 역할을 해줬습니다만은 센터진의 높이를 또 극대화시키고 후반전을 좀 준비하는 하종환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더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최태웅. 서브 득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넉점 차! 자, 역시 삼성화재의 튼튼하다는 수비력을 결국 방향성과 정확성을 가지고서 아, 서브의 우위를 또 점하는데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네, 이걸 뭐 서로 사인 미스라고 그러죠. 네. 올라가네요. 긴 서브. 네. 자, 여우현 선수가 좀처럼 석진욱 선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맞췄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같은 몸신은 잘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그런 몸신이 나왔네요. 자, 김홍정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2대 19 석점차 박철우의 서브 네트를 스칩니다. 서서 올라가죠. 문성민 안고 떨어집니다. 네, 자, 해문의 득점이 나왔고요. 자, 이제 또 4점 차이로, 넉점 차이로 벌어지는데요. 네. 자, 지금 같은 경기 페이스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현재 캐피탈의 첫 승을 가져올 때 보입니다. 네. 자, 다시 유광우가 들어왔습니다. 문성민의 서브. 대각선. 아, 속공. 자,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아, 발기가 됐는데요. 네. 아, 카바프레이가 안 되는 거죠. 자, 제티만에게 다시 주면서 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무엇보다도 현대 캐피탈 입장에서는 리시브의 부족하게 다빈에게 연결되는 그런 2단 연결도 불안하고요. 네. 또 수적인 서브 득점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이 후위에 있을 때 정성민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직선점 밀어줍니다. 그리고 소니아 세포인트. 자, 같은 카나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아는 것만큼 네. 그 선수 대결에서 어떤 그 평행선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가지고 승부를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대가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24대 20 속공 길었습니다. 아, 맞고 나갔죠. 이성규 선수 서로 네. 맞았어요. 네.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선수들이 지금을 해주면서 페어플레이를 한다면 배우들은 네. 더욱더 내구로 사랑해 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자, 이선규의 손에 맞았습니다. 24대 21. 다빈 차례거든요. 네. 강서브. 자, 한 번 더 서브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5대 21로 홈팀 현대캐피탈이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네, 공격 성공률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강한 서브로 좀 흔들리는 상대 리시브로 흔들리는 역할은 현대캐피탈 우위에 섰습니다.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5라운드 맞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배구의 모든 것, 격이 다른 배구 매거진 스페셜 V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10시입니다. 자,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1세트. 일단 현대캐피탈이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성민과 수니아스가 나란히 6득점, 그리고 가빈이 6득점, 박철우가 4득점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 팽팽한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 큰 날개, 양날개 대포 선수들의 역할은 지금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센터들의 역할이 또 이제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겠죠. 두 팀의 공격 성공률에서 1세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시브 정확도에서 그런 공격 성공률의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 리시브를 효율적인 서브로 인해서 많이 흔들어 놓으면서 네. 가빈의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수니아스가 6득점, 1세트에는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최태용 선수가 시즌 중반 삭발 투혼을 보여줬고 결국 라이벌을 잡기 위한 강인한 정신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 출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광우 세터 역시 최태용을 넘기 위한 오늘의 두뇌 싸움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자, 오더에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빈 선수와 수니아스 선수가 좀 피해가는 그런 구도가 됐거든요. 가빈은 앞에 있고 수니아스는 뒤에 있네요. 네, 서브를 두 번 치는데 2번 자리라고 합니다만 아, 앞도 바뀌었네요. 그렇군요. 아, 서브치네요. 자, 수니아스 선수는 첫 세트와 같은 포지션, 6번 포지션에 출발을 하고요. 네. 자, 가빈 선수는 3번 자리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결국 회에 돌아가게 되죠. 1세트는 두 선수가 만났거든요. 네. 현대는 그대로고 삼성이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뤘습니다. 속공! 자, 안고 떨어지는 윤봉우. 기회가 왔습니다. 승리였어! 자, 박철우가 한 손으로 받았고요. 가빈! 클락아웃입니다. 네. 자, 지금 아주 뭐 가빈 선수 아주 가볍게 공격을 잘 시도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브로킹 이후에 빠지면서 공격 타임을 잡는데 완벽한 공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연결도 좀 떨어졌고요. 이럴 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냈는데 참처럼 그렇게 연타도 성공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1대1 동점. 박종현 나갑니다. 비속공 막힙니다. 가빈이네요. 자, 지금은 최태용 세타가 오히려 허를 찌른다는 그런 역모션에서 A속공을 썼습니다만 네. 높이가 좀 얕았거든요. 그리고 가빈에게 읽혔죠.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손만 들어도 높이가 올라와요. 네. 토스가 좀 얕으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대1 유도합니다. 수니아스. 자, 박철우의 리그 그리고 준비. 자, 2단 토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기빈은 현대캐피탈 빠르게 속공. 이번에 성공. 그렇죠. 자, 지금은 최태용 세터가 완벽하게 찬스볼이 넘어온 상태와 상황이었고 오이진 세터가 오른쪽으로 문성민 선수로 이동안을 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속공을 과감해졌기 때문에 노바크 찬스가 나온 것이죠. 자, 무인지경이었습니다. 윤봉우의 득점. 네. 가빈 아 들어왔어요. 블로킹 성공. 자, 오늘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수니아스와 가빈의 대결에서는 수니아스가 조금 위로 점하고 있거든요. 네네. 공격 성공률도 좀 수니아스는 뭐 75%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빈은 44%거든요. 네. 그리고 수니아스는 블로킹 좀 두 개 되기로 근소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니아스 다시 한번 막힙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선택 뒤로 갑니다. 박철우 블락아웃입니다. 네. 자, 지금 유강호 세타가 조금만 더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가빈만을 택할 것이냐. 지금 박철우 선수의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강호 선수가 과감하게 박철우 선수를 조금 더 많은 선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빈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가빈의 평정심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심을 상실하게 되면 가빈의 경기력은 또 저하되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신정 감독이 한번 뭐 다스려 주겠죠. 자, 오늘 뭐 상당히 서브로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란히 서브 범실 7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성민 역시 범실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중계를 보면서 어떻게 유럽 배구를 보지 않나 싶은 정도로 양 팀 선수 모두 뭐 강한 서브를 구사하면서 범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지금 서브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힘 대 힘으로 맞서고 있어요. 네. 4대4 동점. 길게 갑니다. 최태용. 민동규 철익이. 아, 다쳐오세요. 네.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태용 세타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임동규 선수에게 밀어뒀습니다만은 범실에 가까운 2단 연결이었거든요. 네. 자, 그거를 아주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임동규 5대4 한 점차 낮게 떨어집니다. 오픈 가빈 막힙니다. 수니아스. 하하. 자, 달라스 수니아스. 현대 캐피탈 팬들은 또 달수라는 또 닉네임을 붙여주면서 네. 불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현대 캐피탈 하종환 감독도 1라운드 때 5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5라운드에 들어서 지금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네. 자, 선수가 나왔고 목진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속공.
높이 떴죠. 강타 안쪽. 아 분위기 타는데요. 그렇죠. 상승세를 타격하겠어요. 네. 분위기는 확실히 가져왔고 결국 세터 유광호 세터가 밖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청 감독 하나의 모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인터벌을 가지면서 마지막 하나의 세트까지 가겠다는 그런 포석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줄 건 주더라도 확실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7대 4 석점차. 리시브 됐습니다. 시간차 석진욱. 자 터치의 범실을 또 선언하는 임태복 부심입니다. 네. 자 수니아스가 내려올 때 터치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7대 5 짧은 서브 길었습니다. 싱글 토스 막힙니다. 한 점차 추격. 자 그렇네요. 자 오늘 유가 최태용 세타가 속공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리스브가 조금 불안하다든지 토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토스를 하기 때문에 좀 현대캐피탈의 선수들이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속공 시도를 했던 현대캐피탈 그러나 막혔습니다. 다시 갑니다. 속공 이선규. 고집 있어요. 네. 한 고집 합니다. 최태용 세타. 자, 한 번에 뚫리지 않은 것은 두 번 두드리고 갑니다. 스코어 8대 6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천안입니다. 1세트를 가져갔던 현대캐피탈이 2세트 초반 분위기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천안 현대캐피탈의 홈 체육관, 유관순 체육관. 배구 열기가 오늘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배구판을 많은 배구판을 하고 확보하고 있는 이거 천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래간만에 뭐 입체 여지 없는 관중들. 아무튼 뭐 참 보기 좋습니다. 배구 특별시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뺏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남녀노소 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수니아스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여우형. 터치아웃입니다. 네. 자, 박지영 세터가 들어와서 어떤 그 박철호 선수를 지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하여튼 경기 내용 중에서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세트거든요. 그렇군요. 한 점 차에서 석진욱의 서브 밀어줍니다. 임동규. 이런 점이거든요. 임동규 선수가 완브로크만 만들어주고 세트플레이의 공격 성공률이 높다는 점. 네. 2단 공격 점유율은 떨어집니다만 세트플레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세타들은 확실하게 믿고 올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 큰 가담을 하기 때문에 네.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우승할 때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공격과 수비진의 모든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선수가 네. 오늘 테스트했던 오정 리베로도 있습니다만 장현주 선수가 그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 네. 역할을 또 임동규 선수가 해주고 문성민과 수니아스가 큰 공격을 책임진다면 높이는 네. 좋거든요. 문성민.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현대캐피탈이 했던 그 5라운드에 들어서의 변화거든요. 네. 아, 안정적인 경기 운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오정록 선수가 오늘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멋진 네.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둘째 아이까지 안고서 같이 한번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선쪽. 아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차선다리야. 차선다리야. 맞습니다. 가빈 강타. 가 됐고요. 최태우 백토 수리아스 막힙니다. 아, 네. 정말 오늘 수리아스와 가빈의 대결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네. 지금 또 2단 연기를 또 리시브 앞으로 했습니다만 네트 쪽으로 좀 붙었거든요. 네. 자, 후위 공격할 때 네트 쪽에 너무 많이 붙게 되면 각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브로킹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10대 9 한 점 차. 서브는 지태환. 제갑니다. 성민! 아 나가나요? 네. 자 네타수를 했다고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상규 주심이 일단 판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네, 백태는 뭐 지금 흔들림이 없이 보이거든요. 네. 아, 손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네요. 자, 무성민의 공격이 아웃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비트의 포킹 득점을 통해서 어떻게든 평상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 왼쪽 무성민. 자, 오늘 뭐 두 팀 모두 쌍포는 건재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어떤 요인이 바른 오늘 승부를 결정 지을까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화력 대결은 막강합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가빈 블락아웃입니다. 자, 가빈이 이제 10득점째. 제가 중계를 할 때마다 이 두 팀의 대결은 항상 긴장감이 넘치고요. 네. 뭐 하여튼 뭐 내용적으로 참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완벽합니다. 강타 안쪽에 꽂힙니다. 수니아스. 자, 공격력은 다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뭐 이제 20점대까지는 또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3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12대 11 한 점차. 여우현 뒤로 다빈 터치아웃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성 결국은 다빈 선수가 좀 너무 무거워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게 득점을 잘 만들어내주고 있네요. 자, 목진영이 다시 나가고 유광우가 들어갑니다. 잠시 들어갔던 목진영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뭐 큰 변화 없이요. 네네. 오히려 처졌던 그런 분위기를 또 동점까지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200%의 어떤 효과를 보고 나왔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루키 목진영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비속공 안고 떨어지는 박철우. 그리고 강타 득점 가빈이죠. 자, 역전이 됐어요. 자, 삼성화재가 이제 앞서갑니다. 네. 어떤 뭐 신체 감도 어떤 분위기를 과감하게 끊어주기도 하고 또 휴식을 주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어떤 평상심을 찾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정말 네.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자, 유광우 세터가 이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니아스. 그렇죠. 네. 뭐 정확한 리시브가 됐고 석진우 선수가 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태웅 세터는 수니아스 선수에게 점유율을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13대 13. 걸렸습니다. 네, 범실해요. 자, 양 팀 모두 이렇게 지금 현대는 10번째 범실, 삼성화재는 8개. 자, 삼성화재는 서브 범실만 그중에서 7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선 쪽이죠? 네. 올라갑니다. 문선민 안쪽. 네, 빨라요. 정확했고요. 자, 대각선 잘 틀었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네요. 네. 14대 14. 자, 가빈 쪽을 향합니다. 수니아스 뜹니다. 가빈 바깥쪽. 자, 오늘 역할을 보면요, 수니아스가 서브를 강하게 넣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네. 뭐 가빈까지 향하면서 어떤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이 됐네요. 서브 하나 가지고 가빈이 뒤에 있고요. 수니아스가 다시 가빈을 겨냥할까요? 석진우. 박철호 득점. 네.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두 번째 세트도 팽팽하게 20점대까지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네.
15-15 동점. 시간차. 자, 2단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규의 토스. 난간쪽. 아, 정말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이 됐네요. 네. 자, 이성규 선수의 연결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단 연결에서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규의 토스가 괜찮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 가빈과 수니아스의 팀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 그대로 또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와 스코어는 똑같습니다. 16-15 한 점차.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5라운드 자존심 대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신치용 감독이 배구를 더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행간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뭐 지금 한간에 있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겸손한 배구라는 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그런 맥락도 읽힙니다. 네. 대각선 떨어집니다. 쫓아가는 유광우. 가빈 막힙니다. 이성규. 자, 균형이 깨지는 의미가 있는 브로킹 득점인데요. 네. 1세트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완벽한 대각선 가로막기였고요. 자, 돌아온 이선규, 그리고 정신적 지주 후인정까지 코트 안에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지태환. 과감한 시도였네요. 자, 후인정이 나갔고요. 다시 최태웅이 들어왔습니다. 저로 강하성을 또 구성할 듯 하거든요. 네. 강서브. 아, 바깥쪽이네요. 아쉽네요. 네네. 자,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정말 양팀 모두 강하성을 구사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정말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상황은 또 바뀌거든요. 지금 박철우의 서브는 눈으로 쫓아가기에도 조금 바빴거든요. 네. 빨랐습니다. 바깥쪽. 자, 1세트 강민호 효과, 강민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서버 득점이 하나 있었죠.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거든요. 자, 그 흐름을 지금 끊고 있거든요. 네. 신치용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기 하나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은 기먹이나 신뢰가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란 말이야. 뭐 빨리 가라. 그리고 네. 연습 때 하자 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태웅이 어디 있는 거 보고 서로 서브 딱 때리면 코스대로 때려주라고. 네. 누구 지 하나 빛나려고 배구 하는 거 아니잖아. 네. 팀이야 팀. 네. 신치용 감독의 주문은 어떤 건가요? 자, 연습한 대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에게 지금 뭔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좀 전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에게 평상심을 찾아주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18-16 두 점 차입니다. 여기서 달아날지 좁힐지. 강민우. 석진우. 받았습니다. 뒤로 박철우. 아, 좋아요. 떨어집니다. 네. 자, 오늘 뭐 그러면 평소보다는 가빈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면은 그나마 박철우가 지금 공격 성공률에서 점유율과 득점력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자, 다시 강민우가 나왔고요. 네. 박철우도 지금까지 정확한 70% 공격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는 김홍정이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지태환. 그렇습니다. 은성민 우겨넣기. 자, 안고 떨어집니다. 높이 떴죠. 가빈 동점타. 아, 자, 불완전한 연결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자, 완벽한 공격 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비수들은 조금 전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강한 공격 맞고 튀는 공격보다는 짧게 들어오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가빈이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세울 수 있을지. 18-18 동점. 올라갑니다. 루킹을 따돌렸어요. 네, 그렇죠. 수니아스는 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은성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유광호 세터가 브로킹을 가담을 했거든요. 네. 최태용 세터의 판단은 얕은 쪽이었어요. 그렇군요.
19대 18. 자, 1세트에 서브 득점이 있었던 최태용 선수입니다. 길게 잘 보냈습니다. 넘치네요. 아, 나가는군요. 네. 아, 그러나 지금 맞고 나갔다고 하나요? 이제 터치네 뽐시라고 했나요? 맞지는 않았다고. 자, 맞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터치네 뽐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삼성화재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트마크 안쪽 올라갑니다. 속공, 빠른 속공, 윤동우. 센터들의 머리싸움이 대단해지네요. 자, 다시 느슨해진 나사를 조였습니다. 최태웅. 네. 최태웅 선수가 아쉬워하는 이유는 손 가운데서 빠졌거든요. 공이요. 네트를 스칩니다. 유광호 비속공 안쪽입니다. 아, 행운의 득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득점도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동점이 됐거든요. 자,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쫓아가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 범실이 되는 것이 득점이 네. 이어졌다는 것이 행운의 득점이죠. 자, 엔드라인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네. 20대 20. 낮게 갑니다. 속공. 자, 일단 막혔고요. 용범의 토스. 수니어스 안고 떨어집니다. 자, 지금 득점도 핸드 캡터로 해원의 득점이에요. 네. 3인부로가 가담을 했습니다. 타임도 정확히 잡았거든요. 자, 그렇지만 박주로 선수의 올라오는 타임이 늦으면서 네. 안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은 벤치에 있습니다. 21대 20. 들어갔고요. 올라갑니다. 시간차. 득점이죠. 자, 세트당 한두 개 나오는 석진욱의 시간차는 큰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두 번째 첫 번째 공격 득점이거든요. 네. 21대 21. 직선 쪽. 받쳐줍니다. 수니아스. 좋네요. 자, 결국 신청 감독이 수니아스와 가빈 선수를 빗겨서 돌아가게 한 것이 네. 전력상으로서 보탬이 됐을까 정확한 판단이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수니아스 선수의 공격 성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권영민 선수는 웜업 존에 있고요. 오늘은 최태용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21대 21. 유광우, 가빈, 라인 안쪽입니다. 자, 오랜만에 가빈의 어떤 정상적인 타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땐 문제는 가빈 선수가 서브리스 포지션에 나올 때는 가빈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간차. 자, 바운드 됐습니다. 쫓아가는 여우현. 그리고 유광우의 토스. 가빈 떨어집니다. 역전타. 자, 23대 22. 자, 시간차 공격을 이어보게 됐고요. 여우현 리베로가 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 쫓아가면서 걷어냈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면 결국 삼성화재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특유의 끈끈한 배구가 나왔습니다. 하중화 감독의 30초입니다. 이 플레이를 읽고 있다고 지금. 반대로 가야 돼. 선수 알겠지? 그리고 지금 서버가 오현이한테 서브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오현이 서브를 때려? 오현이가 피해서 가요. 어? 진욱이든지, 어? 가빈이든지, 누구야? 박철호한테 가야 된다고. 알겠지?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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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자. 자, 가운데, 가운데! 자, 우리! 최태용 세터 그리고 서브의 방향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역시 타임이라 하시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고 네. 하정화 감독의 지적대로 지금 선수를 해준다면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한두 점차 리드를 지키던 현대캐피탈 그러나 역전이 됐습니다. 삼성화재가 앞서갑니다. 네트바꾸 안쪽! 수니아스! 다시 동점!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어느 팀이 세트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내용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민 세트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문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청 감독의 작전 시간 누군데요? 자, 신의 한 수를 들어볼까요? 조금 뻔하니까 자기가 한번 확실하게 하고 예. 또 그러면서 저도 털 수도 있어. 오해니까 예. 잘 보고 지금 뭐 태웅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시작하기를 잘 보라고 네. 카바 착실히 해주고 공격 준비 빨리 한 번의 랠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작전 타임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신치용 감독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야 선수가 위에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화재는 공격점을 해야 되고 가비는 전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얕은 쪽이냐 하는 것을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최태용 선수를 따라갈 것 같아요. 네, 토스가 23대 23. 자, 가비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왼쪽으로 레시브 됐습니다. 가빈 세 포인트. 네. 자, 정말 대구 경기 또 양 팀의 대결은 이 뒷수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하정화 감독도 또 마지막 세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네요. 하정화 감독의 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유광호 같이야 전에 있다고. 그러니까 플레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냥 편하게 가면은 쉽게 가면은 상대도 쉬운 거라고 알겠지? 자 뒤에 아테카가 들어가지고 서브리시고 오케이? 그리고 볼 터면은 사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오케이 사이드 아웃 나 우리! 자 지금 뭐 하정우 감독 얘기 들었습니다만 양쪽 네. 감독의 작전 지시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얕은 곳을 공략을 해라 네 아, 헛점을 뚫어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자, 지켜보시죠. 서브가 중요한데요. 강한 서브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김강룡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세포인트. 직선 쪽. 올라왔습니다. 뷰스입니다. 그렇네요. 자, 뭐, 세타들의 싸움. 그리고 또 양쪽 감독의 한 점 한 점을 가지고 오는 어떤 의미 있는 중요한 세트인데요. 네. 이제 하나의 선택, 하나의 범실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자, 이제 가빈은 전에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빈에게 갈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성규의 짧은 서브. 올라갑니다. 추루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자, 정말 의미가 있네요. 하하. 최태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네. 유강호 세트는 최태용을 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걸리고 마네요. 자, 이거 최태용이 아닌 아 윤봉우가 정말 빨리 쫓아갔어요. 예. 아마 이거는 판단 미스인데요. 오늘 최태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각이 대각 방향을 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쉬운 그 상황이었고 현대 좋은 브로킹 부족. 자, 이제 현대 캐피탈의 세포인트입니다. 다시 동점. 자, 매력이 살아나네요. 네. 자, 하여튼 뭐 다혈질의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이 경기 중간에 포스트 옥지점에 왔을 때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는 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빈 선수의 특징이거든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긴 어떤 선수보다 또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25대 25 다시 동점. 길게 보냅니다. 백토스. 자, 나갔다고 지금 판정을 하네요. 아웃입니다. 아주 그동안 범실을 하지 않았던 수니아스가 네. 자, 이 중요한 뒷수 상황에서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자 비디오, 살짝 들었거든요. 네, 하정화 감독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아웃일까요? 네. 아니면 타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들어보실까요? 문영환 해설위원의 이야기대로 두 팀의 감독은 지금 이 2세트 마무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브로킹 손해는 맞지 않았고요. 네. 네. 그렇다면 수비수인데 석진욱 선수는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현대 캐피탈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가종화 감독은 작전식을 단독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자, 아무튼 흐름을 하나 끊어주긴 의도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화재가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26대 25. 네. 지태만의 서브. 아! 바로 이런 효과거든요. 타임을 한번 끊음으로 해서 네네. 상대 팀에 범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비디오 판독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비디오 판독을 했지만 타임아웃의 효과를 노린 거군요. 그렇죠. 네. 자, 26대 26이 됐습니다. 아, 정말 두번치도 갈수록 또 중요한 세트가 돼가네요. 네. 최태용. 어, 나가나요? 올라갔습니다. 가빈 득점. 자, 이제는 뭐 가빈 또 후위 나가거든요. 네. 자, 여기서 서브를 한번 강하게 시도할까요? 아니면은 기회를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자, 가빈의 심장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커요. 정확하게 넣습니다. 올라가죠. 순이야, 끊었습니다. 자, 가빈도 중요성을 안 하네요. 네. 자, 맞춰놓는 서브를 구사를 했고요. 오늘 컨디션이 서브 컨디션이 안 좋은 돈이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군요. 네. 여기 또 핸들은 또 무성민이에요, 서브가. 네. 27대 27. 오늘의 키워드는 서브네요. 박철우, 성진우, 여우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우현 쪽. 올라갑니다. 가빈, 낙입니다. 운동. 다시 역전. 자, 역시 은봉호 선수가 20점 이후에 브로킹 득점을 두 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역시 센터진에서 역할이 또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현대의 강점이죠. 아, 결정적인 두 번의 블로킹을 윤봉호가 하네요. 네. 자, 여기서 현대캐피탈이 마침표를 찍을까요? 잘 보냈습니다. 석진욱. 자, 일단 막혔고요. 오픈. 가빈 뚫었습니다. 아, 역시 가빈이네요. 네. 좋네요. 자, 하하. 정말 뭐 오늘 이거 가득 채권을 가득 채워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높이와 파워에 대한 공격의 배구를 지금 관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8대 28. 낮게. 아, 최태용 세타 정말 허를 찌르는 의미 있는 후위 공격인데요. 네. 자, 보시죠. 문정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완벽하게 완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범실 싸움이 되겠네요. 네. 29대 28. 세 포인트. 들어갑니다. 가빈 안쪽. 자, 양팀 모두 이제 듀스 상황에서는 강한 서브를 구사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트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상황에서 브로킹 득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공격 범실로 이어질 때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네요. 어, 네. 자, 정확한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블로킹에 아, 자,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떨어집니다. 역전. 자, 아주 쉬운 상황에서 서브를 쓰거든요. 네. 자, 그만큼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좀처럼 서브레스 범실을 안 하는 쉬운 것은 서브를 범실을 안 하는 자, 하지 않는 지금, 박종영. 네, 박종영 리베로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자, 다시 앞서가는 삼성화재 30대 29.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수니아 수비가 됐습니다. 사슬 3단 넘기는 가비 수니아 라인 안쪽. 아, 열광하네요. 30대 30이 됐습니다. 아, 정말 지금 두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벌써 경기 시작 좋은 시간 한 시간이 이제 벌써 넘었죠? 한 시간, 네, 한 네. 시간 뭐 3분이 지났죠? 네. 네. 자, 랠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루한 감이 없네요. 네. 자, 30대 30에서 서브 준비하는 수니아스. 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래요. 자, 또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하기 전에 토스를 한다고 올리는 그런 볼이 좀 앞으로 갔을 때는 오래 넘겨주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었는데 자, 연이어서 지금 듀스 상황에서 연속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석진우 올라갑니다. 임동규 블락아웃입니다.
화가 많아요. 제태용 네. 세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성민과 수니아스가 아닌 임동규 선수에게 세트플레이를 만들어주면서 주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세포인트 위기에서 선택이 정말 과감하네요. 네. 자, 양팀 이번 시즌 들어서 아주 가장 랠리가 긴 뉴스가 네. 긴 그런 세트 접전이네요. 31대 31 임동규 살렸습니다. 점프토스 카빈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최태용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니아스 나갑니다. 자 멈추네요. 자 재역전이 되는데요. 자 정말 오늘 아주 알 수가 없는 경기. 정말 가장 좋은 랠리가 나왔는데 네. 자 수니아스가 뒷수상에서도 공격 범실 두 개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다시 한번 세포인트입니다. 박철호 강서브 올라갔습니다. 문성민 단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정말 뭐 오늘 경기 지루해도 좋겠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본전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정말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풀린 네. 날씨에서 아주 후끈한 경기로 아주 뭐 등에 손에 땀이 아주 저절로 나오게 되네요. 32대 32가 됐습니다. 이성규의 서브 여우현 안정적으로 보냈습니다. 다빈 2단 3단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유공호의 선택 두 번째도 가빈 득점. 야, 역시 가빈이네요.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저희들을 보면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역시 좋은 선수 또 기대치기를 갖고 있는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또 해주기 시작합니다. 33대 32 길게 보냈습니다. 리시브 짧았습니다. 수니아스 아~ 다시 한번 나갔어요. 일단은 아웃은 됐습니다만은 네. 네. 자 브로킹에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에 대한 합의 판정 그건데요. 그렇습니다. 한상규 주심이 합의 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아 이것이 그냥 나갔다고 판정이 되면 이번 시즌 끝이 나나요? 끝나는 거죠. 자 한상규 주심의 판정. 아웃입니다. 네. 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2세트 듀스 접전 끝에 34대 32로 삼성화재가 웃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는 집중력의 싸움이었고 결국 네. 듀스 상황에서의 공격 범실, 서브리스 범실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삼성화재 경기는 네, 다시 출발합니다. 3세트로 이어집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스카이워커스와 블루팡스의 5라운드 맞대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니아스와 가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빈이 21득점 그리고 수니아스가 17득점 하지만 성공률에서는 수니아스가 앞서고 있네요. 네 그렇죠. 가빈 선수가 첫 번째 시즌 공격 성공률 40%였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48%에 올렸다는 것은 두 번째 세트는 한 53%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공격 성공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가빈의 범실은 6개 수니아스가 7개인데 그 7개의 범실 중에 이 세트 듀스 상황에서 나온 그래요. 범실이 많았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결국 범서 승부가 두 번째 시즌 결정지어졌거든요. 네. 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라이벌전이 왜 재밌는지를 이 세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뭐 외국인 선수의 대결 그리고 결국 뭐 뒷수 상황에서는 집중력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범실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양팀으로. 그렇습니다. 자 1세트는 현대캐피탈, 2세트는 삼성화재. 네.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트 뒷수 상황 그리고 또 34대 32라는 장기적인 세트에서의 패는 네. 심적인 유치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최태용의 서브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완전히 열렸네요. 네, 그렇죠. 지금 유강호 세타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 최종 타임이 걸었기 때문에 브로커가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세트를 또 가지고 난 후에 유강호 세타도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동규. 그렇습니다. 이성민. 자, 네, 터치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삼진우 선수가 손을 들어주죠. 자, 페어플레이 정신은 필요합니다. 자, 이성민 선수는 2세트까지 1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강하게 넣을까요? 서브 여우현 받았습니다. 백토 가빈 맞고 나가네요. 네, 터치하고 오십니다. 네. 앞서 2세트 듀스 상황 유공의 결정적인 두 번의 가로막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빈의 정확도는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빈이 뭐 두 번 유성민 빠릅니다. 완벽한 스피드가 나왔고요. 자, 박종영 리베르도 듀스 상황의 서브리스보 상황을 빨리 잊어버릴 필요가 있겠죠. 네. 자, 호쾌해요. 문성민 선수 참 빠르고. 자, 문성민과 박철호의 활약은 오늘 현재까지 어떤가요? 자, 두 선수 뭐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윤봉우의 서브가 걸렸습니다. 네, 문성민 선수 뭐 공격 성공률 78.9%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박철호 선수는 63.6%인데요. 네. 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 조금 짧았습니다. 삼치로. 네. 리그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 감독의 생각은 밑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치용 감독은 리그 초반 4라운드, 5라운드 사이에 점수를 많이 승점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리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만큼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우, 들어왔어요. 네트 밖고 안에 떨어집니다. 수니아스. 네. 자, 박철호 선수는 아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네트를 걸치면서 네. 라인 위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낮게. 아빈 플라카 오십니다. 네. 자, 이제 뭐 지금 뭐 승부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신력과 어떤 체력적으로 장기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준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박철우의 서브. 네. 대각선 벗어납니다. 자, 화날 세트를 뭐 많이 하기도 한 삼성화재입니다만은 결국 과의 삼성화재의 문제점은 백업년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5대4 한 점 차입니다. 김동규의 서브. 아, 범실이네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몸이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네. 자, 서브 범실 현대캐피탈이 12개 그리고 삼성화재가 11개 많습니다. 대각선 속공 잡혔습니다. 언더토스 가빈 나갑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장진으로 간다면 가빈이 지금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머리 범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돼요. 그렇군요. 자, 오늘 블로킹 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규. 수니아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나가나요? 네. 자, 가빈과 수니아스의 범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 타점이 좋네요. 네. 네. 공격 브로킹 2로 지나가고 또 맨드라는 벗어났습니다만은 사실 뭐 공격을 마치는 그 목표는 참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6 동점. 가빈의 서브 강하게 어렵게 건져 올렸습니다. 윤성민 막힙니다. 보여지죠? 네.
자, 역시 지금도 가빈의 서브의 효과인데요. 강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문성민 선수의 공격 각도를 좁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오인 선수가 길을 잘 막았죠. 자, 특히 현대캐피탈전에서 블로킹을 잘 차단했던 고이진 선수입니다. 가빈 수비에서 칸타 라인 안쪽. 아, 거기를 잘 넘기네요. 아, 네. 사실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범실이 나오거나 상대 브로킹에 걸려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면은 네. 삼성화재가 도망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균형을 맞추는 득점이네요. 2세트 접전 끝 패배. 자, 3세트 초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최태용. 아, 또 범실이에요. 네. 오늘 세겠잖아요. 자, 범실이 많은데요. 자, 자, 3세트 8대7로 삼성화재가 한 포인트를 앞선 가운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천안입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5라운드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득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픈 공격은 삼성화재, 블로킹은 현대캐피탈. 자, 범실은 현대캐피탈이 조금 많네요. 네, 예. 6개 정도를 더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지금 현대캐피탈 20개 범실, 서브 범실 13개거든요. 네. 그리고 수니아스 선수의 공격 3개 범실 컸어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화재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8대 7. 임동규 받았습니다. 속공 윤동우. 오랜만에 속공 득점이 나오네요. 네. 자, 두 번째 세트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린다면 윤동우 선수가 브로킹 득점으로서 상승세를 만들어왔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주리아 선수가 잘 하다가 공격 범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8대8 동점. 속공. 자, 잡았습니다. 그러나 터치아웃입니다. 자, 윤봉우가 하면 고이진도 합니다. 최태웅 세터가 석공을 친다 하면 유광우 세터도 하네요. 네. 자, 여튼 뭐 경기 구도라는 것이 정해진 자리 6자리를 돌아가면서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만은 유사하지만은 네. 그것을 속이는 것은 바로 세터거든요. 아, 그렇죠. 자, 삼성화재 이재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바깥쪽이네요. 고이진. 고이진. 네. 지호 감독은 2세트에 유광훈 세터를 빼고 목진영 세터를 잠시 넣었었고 지금은 또 이재목 선수를 초반에 기용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트를 스칩니다. 뒤로 박철우 라인 안쪽. 네. 자, 박철우 선수가 오늘 상당히 평소와 다른 개인 어떤 뭐 리그상의 공격 성공률보다 10% 이상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52.5%의 공격 성공률입니다만 지금 뭐 64%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경기 33%에서 배 이상의 자, 수니아스의 공격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또 벗어날 뻔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니아스 선수의 타법을 보면은 팔꿈치가 조금은 부러진 상황에서 맞거든요. 네. 틀어때리는 것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벌어지는 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득점방에 범실이 가혹 나옵니다. 네. 2세트 후반에도 틀어때리는 상황에서 범실이었거든요. 네. 10대10 동점 걸렸습니다. 자, 국제 세트의 가빈이었던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빚었다면은 네. 자, 두 번째 세트 후반부 들어서 어떻게 수니아스가 좀 심리적인 네. 난조에 빠지지 않나 싶네요. 자, 박철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성민, 임동규, 박종용 나란히 있고요. 임동규 시간차. 네, 성공해요. 맞고 나갔죠. 역시 세트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리시브가 또 정확히 오다 보니까 최태웅 선수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11대 11. 석진욱 받았습니다. 박철우 직선 쪽.
자, 오늘 박철호 선수가 좋아요. 아, 괜찮네요. 네. 네. 아, 미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박철호 선수가 지금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화재는 최고의 전력, 공격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슈트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는 현대 캐피탈이. 네. 주니어스였던 그 경기력을 또 첫 번째 슈트 같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재모. 들어갔습니다. 문성민 막힙니다. 자. 가빈 선수 1대1 대결에서 오래간만에 문성민 선수와의 대결에서 언더로크에서 완벽하게 가로막기를 성공했는데요. 볼이 붙었고 오버브럭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자, 브로킹 득점 세트당 뭐 0.4개를 하는 가빈. 신장에 비해서는 브로킹 득점이 높진 않습니다만 또 앞서가는데요. 컨디션 가져오는 데는 블로킹 최고죠. 최고죠. 네. 올라갑니다. 뚫었습니다. 네. 그 낚시에서 손맛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네. 자, 어떻게 공격보다도 브로킹 득점 하나가 더 어렵기 때문에 브로킹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합니다. 그렇군요. 자, 가빈과 수니아스 공격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가 말을 해야 되겠죠. 철우 깨끗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지금 박철우의 역할은 가빈에게도 좋게 작용을 하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가빈이 해줘야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을 박철우가 해줌으로 해서 가빈은 그만큼 체력적인 비축도 가능하고 네. 컨디션 필요할 때 한 박씩 해주겠다는 거죠. 자, 선수 교체의 폭을 크게 가져가는 신치용 감독입니다. 김정훈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가빈 서브 득점. 자, 역시 상대적인 측면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또 보이는 가빈이죠. 자, 2세트 듀스 상황에서는 참았지만 지금 두 점 차에서 과감하게 넣어봤어요. 네. 문성민의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못 찾아간다고 이럴수록 좀 기본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알겠지? 이 너가 흐름을 우리가 하나만 잘 가져오면은 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흐름을 조금 다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상대가 유방우가 세탁 올라올 때 어디 있냐 보고 토크를 해주라고. 자, 해. 가자, 가자, 가자. 도와줘, 도와줘. 나, 우리. 네.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감독들의 머리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송은석 선수. 자, 오늘 후배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기본이라는 것은 리시브죠. 네. 첫 번째 것이. 15-12 석점차. 아니, 이번엔 걸립니다. 네. 가빈 선수가 지난 시즌에 5라운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39개 서브 득점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경기 서브 득점까지 해서 30개째를 기록을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번 시즌에요. 네. 15-13. 리시브 됐습니다. 김정훈 막힙니다. 한 점차 추격. 역시 뭐 장점. 현대캐피탈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브로킹 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문성민에게 걸렸습니다. 완벽한 오버브럭이 있네요. 네. 여우현 받았습니다. 가빈 블락아웃입니다. 네, 수니아스와 맞대결. 자,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도 삼성화재가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흐름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 점유율과 성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니아스는 65%의 성공률, 가빈은 5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 면에서는 뭐 가빈이 압도적이네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박철우와 문성민의 컨디션이 좋은데요. 네. 자, 그렇지만 가빈의 공격 성공률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뭐 이번 시즌 6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몇 분까지 올라갈지 지켜볼 필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6-14로 삼성화재가 앞서 있습니다. 서브는 유광우. 속공. 자, 바운드 됐습니다. 쫓아가는 가빈. 그리고 백토스. 박철우 막힙니다. 다시 한 점차. 아, 역시 브로킹이네요. 네. 캐피탈.
자, 가빈이 멋진 수비를 했습니다만 2단 연결 부분에서 3인 브로커를 뚫어낼 수 있는 각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수니에스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서로 사이를 노렸던 문상민인데요. 네. 자, 첫 번째 세트는 슈니아스와 가빈 선수가 맞물려 돌아갔고요. 네. 두 번째 세트는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청 감독은 가빈 선수를 다시 또 슈니아스와 피하는 그런 오도를 제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하면서 이 세트를 결과적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밀어줍니다. 시간차 이동규. 네. 자, 한 점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규 선수가 점유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은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는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네. 최태웅 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정훈이 나왔고 석진욱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목 대신해서 지태환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성규가 나오고 최민호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뭐 신인 선수로서 이선규 선수 자리를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 네네. 느끼지 못하게 했던 그런 선수죠. 아, 범실해요. 지금 신치용 감독은 다시 선발 라인업으로 정비를 다시 했고요. 네. 하정화 감독은 변화를 줬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서브. 속공 최민호. 성공이네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자, 이성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최민호가 참 큰 역할을 해줬죠. 아, 그렇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수리아스가 뭔가 지금 지목을 했어요. 아, 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박철우, 석진욱, 여우현. 직선 쪽. 레시브 짧았습니다. 가빈. 아깝네요. 자, 의도한 대로 수니아스는 박철우에게 서브를 구사를 했고 리시브는 흔들렸거든요. 네. 자, 지금 2단 연결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빈은 강하게 공격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바운드도 됐었고요. 네. 자, 신장의 차일까요? 한 10cm 정도가 짧네요. 조금 모자랐습니다. 네. 타임아웃 삼성화재. 비, 저 민호 때문에는 비 줄 가능성이 많아. 속공 A가 됐든 B가 됐든 완전히 네. 뭐 완전히 떠서 세하라고 먼저 떠서. 네. 어차피 B 가가지고 라이트 수니아스한테 가봐야 못 따라가. 네. 그럼 가빈 혼자한테 맥기란 말이야. 네. 가빈 수니아스 원블록이 버디라고. 아, 무슨 말이 가르? 네. 그럼 뭐, 예. 예. 거기에 임동규 따로 와야 했단 말이야. 네. 가자. 항상. 네. 아, 지태반 선수에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에 대한 패턴 플레이를 지켜라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역시 신치용 감독은 한 점만 더 도망갈 수 있다면 또 세 번째 세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네. 19-17. 아, 범실해요. 네, 걸립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범실은 좀 자제할 때가 있거든요. 네. 뭔가 지시를 한 이후에 대비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박철우 선수 공격 컨디션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지만 타임아웃 이후에는 모든 선수들이 흐름이 조금은 가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자, 후인정이 들어갔습니다. 대각선 올라갑니다. 속공. 자,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밀어넣기. 다시 한번 유광우. 가빈 막힙니다. 후인정 동점 블로킹. 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존재 건재하죠. 네. 자, 5라운드 이후에 코트에 복귀한 4라운드부터 복귀했죠. 후인정 선수. 자, 역시 이제 뭐 핸드캐피탈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이제 시즌 마무리와 포스트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전력 업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성규가 윤봉우를 빼고 최민호와 후인정을 투입했습니다. 가빈 페인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자, 아슬아슬한 리드 20대 19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후인정 선수의 브로킹 득점 하나로 인해서 네. 세 번째 세트도 승부를 또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거든요. 네. 지태만 했어. 네요. 20대 20. 네. 자, 이제 현대 캐피탈즈 경기력이 상승이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라운드 진행되고 6라운드 끝나고 포스트 시즌에 대한 어떤 서로 된 경쟁 그리고 또 비교 그리고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빈 안쪽에 꽂힙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팀들이죠. 그렇죠. 그럴 확률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신시훈 감독이 어렵게 2세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세트 네.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21대 20. 가빈 뚫었습니다. 서브 득점. 하하. 자, 이것도 세 번째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가는 그런 서브 득점이네요. 그리고 가빈 선수가 올 들어서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제 서브 득점 하나만 더 한다면은 오늘 첫 이도신 첫 트랙 크라운드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의 수비벽에 금이 갑니다.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어. 파이팅 가지고. 오케이. 서로 믿고 하자. 오케이. 자, 계속 쌓여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자고. 오케이. 자, 나 우리. 자, 한 점차 승부에서 이제 두 점차로 벌어집니다. 네. 자,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높이는 살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정감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박종영 리베로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임동규가 가운데 박종영이 오른쪽 가비 이번엔 문성민 쪽 수리아스 바운드 됐습니다. 가빈의 2단 연결 석주루 견타 점프터스 수리아스. 자, 그러나 닿았다는 판정이죠. 아, 더블 컨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정해야죠. 네. 자, 첫 번째 바리트가 되고요. 네. 발리스비가 되고 그리고 가빈 선수가 걸릴 때 자 두 손으로 쳤거든요. 네. 자, 여기서 더블 컨택이 됐다는 거죠. 네. 자, 손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떨어졌기 때문에 더블 컨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2대 21. 낮게 갑니다. 속공 빠릅니다. 고희진. 아, 정말 빨랐네요. 미스가 중요할 때 고희진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존재감을 언제 없는 듯 하다가도 중요한 고비에서 네, 나타내는 게 그게 또 고인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네. 23대 21. 조용하다가 중요할 때 나옵니다. 속공 잡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팀의 조합 박철우 떨어집니다. 세트포인트. 아, 그럼 역시 두 번째 세트 경기 이후에 흐름으로 삼성화재 가지고 갔거든요. 네네. 중요한 것은 공격 성공률도 가져가고 있지만은 삼성화재가 특유의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특유의 리듬 템포를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4대 21. 사슴. 합니다. 속공 막혔습니다. 아, 네트 앞에 붙었는데요. 자, 범신해요. 자, 범신로 세트를 내줍니다. 25대 21로 2세트를 가져왔던 삼성화재가 3세트를 다시 가져갑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삼성화재 안정감으로서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의 높이를 앞세운 벽을 네. 넘어가네요.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역전이 됐습니다.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집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6연승에 도전하는 현대캐피탈이 선두 삼성화재와 만나고 있습니다. 4세트로 이어집니다. 자, 가빈과 수니아스에 이어서 박철우와 문성민을 나란히 세워보겠습니다. 박철우가 14득점에 69%, 문성민은 16득점에 68%. 아, 막강한데요? 그렇죠. 두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격 능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자, 전혀 서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철우와 문성민. 자, 가빈 수니아스와 함께 양날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캐피탈이 1세트를 가져왔지만 2, 3세트를 차례로 내줬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나요? 자, 뭐 삼성화재 세 번째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가빈을 네. 도와서 박철우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 결국 현대캐피탈은 높이는 살아나고 있지만은 좀 집중력에서 조금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내줬네요. 자, 이제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집니다. 자, 석진욱과 임동규는 자, 계속해서 멋진 수비를 하고 있고요. 네. 유광우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수니아스, 앞쪽. 자, 여전히 지금 네 번째 세트도 가빈과 수니아스라는 빗겨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1세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철저히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낮게 갑니다. 가빈. 가빈. 네. 재태웅 대선배한테 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직선 중. 깁니다. 밀어넣기. 떨어집니다. 네. 자, 지금은 정말 해골의 득점이에요. 지금 석진욱 선수는 최태용 세타 건드는 볼이 오바가 아니냐 했거든요. 네. 사실 저런 것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주심이 봤을 때 네트 선상에서 정확 정중앙에 걸리게 됐을 때 토스를 하게 되면 오바 뉴스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군요. 상대 코트로 넘어가게 되면 네. 오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2대1이 됐습니다. 서브는 수니아스. 강 서브. 올라갑니다. 가빈 다시 맞고 넘어갔습니다. 자,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우 쫓아가는 문성민. 그러나 아, 투혼이 대단한데요. 그렇네요. 자, 본인 스스로 수비에 대한 의욕을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자, 첫 번째 공이 가빈이 때린 볼에 문성민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위에도 빨리 준비를 해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자, 자존심 대결이에요. 네. 네. 2대2 동점. 올라갑니다. 아, 낮았습니다. 아, 네. 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정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자, 조금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팀. 수니아스. 네. 터치하고 싶습니다. 어떤 뭐 팀의 어떤 전력상으로서 나타날 부분이 있다면은 현대캐피탈도 이번 시즌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도망간다면 안정적으로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자, 하고 나서 마지막 화내서 또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네. 서브는 임동규. 레시브 짧았습니다. 오른쪽 박철우. 자, 일단은 막았어요. 네, 맞지 않았다면 아웃이에요. 네. 자, 나갔다고 판정을 합니다. 박철우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범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우현이 흡수합니다. 가빈. 참 각오합니다. 사실 현재 캐피탈 입장에서는 가빈은 정상적인 타임을 갖고서 공격을 해서 줘야 될 것 생각하면 빨리 줘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아, 그렇죠? 다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4세트 초반 한 점씩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낮게 갑니다. 최태용 수니아스 대각선.
문성민 선수도 박철호 선수에게 또 서브를 구사하고 네. 또 박철호 선수도 문성민 선수가 리스백 가다보면 서로가 서브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3세트 후반부터 최민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좋죠. 박철호 쪽 오픈 아쉽네요. 지금은 유브록이 된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임동규 선수와 최민호 선수가 같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만 임동규 선수가 잘 쫓아갔었거든요. 네. 방향을 잡고요. 저기서 건들지 않았다면 임동규 선수가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5대5가 됐습니다. 잡아놓고 윤봉우가 처리합니다. 네. 윤봉우 선수는 브로킹 득점력을 보면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요. 근데 공격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가빈이 이제 정상적인 투착이었던 포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브로킹 득점을 할 것이냐, 유블록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1세트와는 다르게 확실히 가빈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네. 35득점. 강서부. 쫓아갑니다. 수비에서 강타. 무성민이죠? 아, 무성민 선수죠? 예. 네. 자, 리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득점력을 누가 잘 가지고 많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승부를 짓는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오픈 성공률이 높았을 때 승리를 가져가거든요. 그렇습니다. 7대 6 한 점 차. 문성민 사이드 득점. 네. 회심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서브 득점이에요. 네. 자, 오늘 경기 내내 노렸던 박철우를 향한 서브 득점이 이제야 터집니다. 자, 스코어 8대 6 현대가 두 점을 앞서가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천안입니다. 이기고 싶은 경기라기보다는 지기 싫은 경기입니다. 라이벌 매치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문성민 서브 유력 살아나네요. 아, 그렇죠. 결국 문성민 선수와 박철호 선수는 컨디션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지금 또 어디로 문성민 선수가 과연 강하게 넣을까요? 보시죠. 강사드. 있는 힘껏 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타임아웃 이후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에 서브를 넣을 네. 때는 범실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70% 80% 전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 갔을 때 강한 서브를 넣으면 범실이 좀 줄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광우 오! 서브 득점 동점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짧은 서브를 구사할 때 오히려 리시버들이 쫓아오면서 범실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사실 서브 스피드가 가장 기쁠 때가 지면에 떨어질 때 스피드가 많아요. 변화가 많고요. 높은 데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얕은 자세보다는 네. 이런 서서 허리 중에서 뜹니다. 윤성민. 평범한 플랫 서브는 결국 빠른 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짧은 서브는 센터 프레이도 잡아도 돼요. 네. 리시브에도 가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9대 8 한 점 차. 리시브 됐습니다. 속공 고희진. 자. 하정화 감독의 이선규 선수에 대한 체력적인 배려일까요? 네. 자, 뭐 컨디션은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배려를 하는 모습처럼 좀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지금도 범실해요. 보이지 네. 않는 범실인데요. 자, 사인 미스고 최태용 세타는 문성민 선수에게 올렸습니다만 문성민 선수는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네. 아, 이렇게 연속적인 범실이 나온 다음에는 어려워지겠는데요. 자, 삼성화재가 앞서갑니다. 10대 9. 짧은 서브.
올라갑니다. 임동규 대각선. 10대 10 동점. 네. 자, 조태용 세터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네, 그렇죠. 자, 조태용 세터가 지금 포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초로. 자, 맞췄습니다. 현재의 역전 기회. 소리아스. 자,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성민 역전타. 아, 네. 전화 현재 캠프나 스파이오프스 팬들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권영민 세터가 들어갑니다. 네. 자, 아무래도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네네.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최태용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최태용 세터가 나왔고요. 4세트 중반에 권영민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 안쪽 득점이야. 아, 네. 문성민과 수리아스가 폭발합니다. 자, 이제 현재 캐피터는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거든요. 네. 범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기를 임할 필요가 있어요. 자, 4세트에 와서 서브 컨디션이 살아납니다. 네. 이게 철저하게 상대하고 게임을 하란 말이야. 자, 이제 방법 움직이지 마. 그렇게 나오는 방법 움직이지 말라고. 예, 예.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느려. 오케이! 오케이! 예. 야, 오엘이 지금 캐치 먹으면 안 돼. 야! 위기 때 더 강해집니다. 어떤 팀 정신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파이팅이 넘칩니다. 네, 삼성화재. 정규리그 1위를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백업 요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전승 그리고 2, 3, 4라운드를 모두 5승 1패로 마무리했던 삼성화재. 네. 5라운드 첫 경기를 이제 지고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오늘 이 경기 진다면은 라운드별 2패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12대 10. 나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네. 자, 지금도 수니아스의 강한 서브가 네. 유강우 세타를 급하게 만들었고 정확한 2단 연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자세 보세요. 불안한 자세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빈도 급했어요. 자, 리그가 진행이 될수록 서브는 더욱더 강해지네요. 네. 발전되고요. 리스브 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가네요. 13대 11. 자,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점 이상을 계속 앞서가야만의 안정적으로 세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현대 캐피탈의 지금의 경기 흐름이거든요. 네. 수니아스 막힙니다. 집태환이에요. 자, 이 브로킹 의미 좀 잔물을 끼웠는데요. 그렇습니다. 권영민 속공 잘 낚아챘습니다. 네, 정확하게 빨랐죠. 최민호. 네. 자, 이제 문성민 선수가 전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비는 전에 있고요. 자, 여기서 서로가 맞물려 들어가고 수니아스가 전에 들어왔을 때가 되면 20점대가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네. 그때 연속 득점을 해서 좀 도망갈 필요가 있는 핸드캡이겠죠. 네. 올라갑니다. 가빈 페인트 떨어집니다. 빈자리 잘봤습니다. 자, 가빈 선수가 이제 시야도 넓어졌고요. 네. 가빈 선수가 공격하러 점프를 하게 되면 모든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렇죠. 공간이 많이 비었을 때 완벽한 타임의 페인트는 성공률을 더 높입니다. 자, 빈 공간으로 떨어뜨립니다. 박철우의 서브. 성공. 자, 바운드 됐습니다. 유광우 백토스. 가빈 라인 안쪽. 점이 되는데요. 14대 14. 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배분해야 되고 득점을 만들어낸 코스가 어딘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할 필요가 있는 현대네요. 그렇군요. 낮게 갑니다. 수니아스 쏟았습니다.
자, 권영민 세터도 뭐 시즌 중에 보면은 속공 점유율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속공 점유율은 뭐 21.3%로 오히려 최태용 선수보다 점유율은 높아요. 그렇군요. 네, 속공을 많이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빠른 공격이 나올까요? 15대 14. 여우현. 가빈. 네. 자, 이제는 가빈 선수와 문성민 선수가 서로 하나씩 돌리고, 가빈이 뒤로 나가고 수리아스가 들어왔을 때 기회를 몇 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야지 화이트스들 갈 수가 있는 핸드캐피탈이고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빈이 있을 때 네네. 연습도 좀 한두 좀 하고 앞서간다면 또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자, 다시 김홍정이 들어왔습니다. 지태환의 서브 레시브 안정적입니다. 수리아스. 자, 자리는 잘 지켰습니다만 그걸 지키지 못해도 김홍정 선수가 무척 아쉬워하는데요. 네. 자, 16대 15 한 점차 현대캐피탈이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다시 천안입니다. 한 점차 리드입니다. 오늘 득점을 보겠습니다. 가빈이 38득점, 수니에스가 30득점, 문성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박철호와 문성민의 활약도 괜찮고요. 그리고 센터진 이봉우가 8득점, 지켜만이 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일어섰습니다. 예. 네. 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점차 리드는 현대로서는 좀 불안하죠? 네. 예. 오늘의 경기 내용으로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권영민 세트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직선 쪽 올라갑니다. 가빈. 수리했어요. 도망가는 현대캐피탈.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치용 감독은 유광호 세터에게 가빈에게 끝을 좀 살려주라는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길게 나왔을 때 각을 대각 잡았을 때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짧게 속공. 아이, 과감해요. 유광호 세터. 자, 성준우 선수가 나오고요. 김정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한 점 차. 가빈. 네. 자, 한 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가 어떤 포지션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결국 김정훈 선수가 브로킹 높이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석진우 선수가 보면 좋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서브를 낼 때 또 석진우 선수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 가빈이 후위, 수비에서는 정리해 있습니다. 불안해요. 깁니다. 불안해요. 안고 떨어집니다. 쫓아가는데요. 성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네트 싸움에서 유광호 선수의 승리거든요. 네. 자. 자, 정말 유광호 세터 고비를 잘 넘기면서 점수를 많이 넘기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박종영. 네. 시간차. 임동규. 네. 아, 오늘 정말 이 체육관 이 좋은 경기를 관전하시게 정말 많은 관중이 오셨죠. 오늘 6,485명 공식 인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돌아간 관중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한 천여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팬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시즌 최다 관중이 그러게요. 입장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위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준 배구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선수들은 멋진 경기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19대 17, 두 점차. 다시 석진욱이 들어왔습니다. 여우현. 오른쪽. 가빈. 블락아웃입니다. 네. 자, 가빈도 후위 공격을 할 때 수니아스가 브로킹을 가담을 합니다만은 네. 대각 방향마다 직선이 많거든요. 가빈 혼자 떴습니다. 수니아스 혼자 떴습니다만 손에 맞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빈이 공격에 힘을 좀 빼면서 공격을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체력적인 안배가 아닌가 싶어요. 고희진. 다시 한번 시간차 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지금 박철호. 자, 옴업존에까지 쫓아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성민 선수, 임동규 선수는 돌아가고 볼이 좀 짧고 얕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호흡의 불일치예요. 자, 박철호가 완벽히 잡았습니다. 19대 19 동점. 어디로 갈까요? 소니아스 다가섭니다. 네. 자, 아직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캐피탈입니다. 20대 19 발목을 움켜주는 소니아스. 자,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놀림이라든지 소비되는 에너지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근육 경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높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4세트에 서브 득점이 있었던 수니아스가 준비합니다. 아, 범슬 걸리네요. 네. 아,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제 경험에는 저 정도가 되면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 갑자기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임동규가 들어왔습니다. 네. 20대 20 동점. 수니아스 쳐냅니다. 네. 자, 아직까지 뭐 역전을 허용하지 않던 게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또 20점이 됐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를, 세 번째 세트를 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두 세 번째 세트요. 자, 한 점차 리드가 이어집니다. 임동규 네트를 스칩니다. 다비 페인트 막힙니다. 자, 뒤쪽에 석준욱이 받치고 있고요. 뒤쪽에서 오는 걸 강타! 임동규의 디그! 높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유광호, 다빈, 스파이크! 두 번째 리그! 세 번째 선수, 또 갑니다. 다빈 끝입니다! 아, 임동규 선수 정말 멋진 리그의 빛을 바라는 가빈의 마무리 공격이네요. 자, 다시 또 동점이 됐거든요. 자, 오늘 뭐 이제 경기를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빈과 임동규의 대결이 멋졌습니다. 아, 임동규 선수 정말 실력 좋네요. 네. 자, 김강영 선수가 들어갔고요. 네. 21대 21. 20 안정적입니다. 소니아스! 아, 좋았네요. 앵글샷이네요. 아, 대각선 각도 좋은데요. 네. 여우현 선수가 지켰거든요. 네. 투브로이 갔기 때문에 빈자리를 지켰습니다만은 너무 예리했네요. 자, 22대 21로 여전히 한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핸드캐피탈. 앞에 가빈이, 자, 가빈 부분이 있으니까 전이자. 그러면은 공주가 전이지. 성민아, 가빈이 있으니까 그냥 정상대로 가자. 니도 가니까 정상 가면 안 되니까 라이트 체로 돌으니까 체로 쪽에 브로킹 가고. 오케이. 어? 가빈. 가빈 정상으로 가자고. 그냥, 어, 가. 아니야, 그냥 가. 가. 그냥 가. 그냥 가고 뒤에 뛰어 빠지라고. 건강도만 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우리! 자, 이제 바빠지죠. 정보전이 네. 시작이 됐어요. 자, 소니아스가 지금 급하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네요. 네.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지금 최태웅 세터도 사실은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네. 네, 지금 코트에 물러와 있거든요. 자, 4세트 11대 10 상황부터 권영민 세터가 현대캐피탈은 들어와 있습니다. 22대 21 한 점차. 최민호. 가빈 꽂았습니다. 네. 자, 가빈은 건지하고 수니아스는 지금 위기 상황에 도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하루 승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외국인 선수 몫에서 위를 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양팀입니다만 22대 22 오픈 공격에서는 삼성화재가 23득점, 현대캐피탈은 9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문성민 막힙니다. 자, 투 터치가 됐어요.
역전 블록킹. 아, 네. 고이진. 아, 고이진 타임이에요. 네. 자, 또 한 번 끊어주는 하종화 감독인데요. 3라운드였나요? 맞대결에서 파이널 세트 고이진 결정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야 선수 코너 잡았죠? 네네. 네. 앞에 놓고 들어가면 때려야 되는데 들어가서 뒤에 놓고 때린단 말이야. 지금 그래야 부르기 안 되지. 갈수 갈수. 그리고 갈수. 그리고 브로킹 하면은 그 유효 브로킹 하자. 아 사이 주는 거 주고. 어 브로킹. 아 미안해. 데니스. 아 우리. 자 수니아스는 고통을 느낍니다. 네 위기입니다. 자 발수가 슈퍼맨이네요. 네. 자 과연 아픈 발목을 이끌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수니아스가 다시 코트에 섰습니다. 23대 22. 박종현. 나옵니다. 윤성민 성공해요. 다시 동점. 네. 자,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현대 캐피탈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직선 쪽 올라갑니다. 가빈 자 안쪽 떨어지는 우성민 기회가 왔습니다. 오른쪽 수니에스 연타 받쳐주고요. 다시 갑니다. 가빈 다시 마운드가 됐습니다. 임동규의 토스 오른쪽 수니에스 아 멈추네요. 나갑니다. 아 아쉽네요. 현대캐피탈 매치 포인트. 아 역시 집중력에서 삼성화재가 우위를 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고통을 느낍니다. 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수니아스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가빈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올라가죠. 문성민 나가나요? 자 관중 6번데요. 자 아웃이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의 스파이크 두 명의 블로커 삼성화재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 경기 끝났습니다. 네, 삼성화재 역시 흔들림이 있더라도 위기 관리 능력을 또 한 번 발휘하면서 네. 오늘 값진 1승을 또 챙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를 내줬지만 2, 3, 4세트를 차례로 가져오면서 삼성화재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2세트를 내준 것이 상당히 뼈아프네요. 그렇죠. 듀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네. 범실로 인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무너지는 모습도 잘 나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경기력을 급격히 하향하는 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네요. 자 스타트가 좋았지만 갈수록 무뎌졌던 수니아스. 그러나 가비는 세트를 거듭할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삼성화재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역전승 한 번도 연패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 그렇네요. 정말 삼성화재가 1위를 달리고 오는 것 물론 가빈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가빈을 또 극대화시키는데 그런 과정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한번 앞서면 좀처럼 리드를 내주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죠. 경기를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트스코어는 3대1 삼성화재 승리입니다. 공격 득점은 오히려 현대캐피탈이 많았습니다. 네. 블로킹에서 오히려 삼성화재가 하나가 더 많고요. 네. 서브는 5대4로 팽팽했습니다. 범실에서 현대캐피탈이 8개가 많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상황에서 세트 승부를 결정지을 상황에서 범실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죠. 자 위기를 넘기면서 삼성화재가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신치용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공소영 아나운서. 네, 이런 경기야말로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진짜 백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라이벌전다운 화끈한 화력전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마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죠. 중요한 경기고 뭐 우리 선수들이 마음도 무겁고한데 또 저희가 정규리그 1위로 가기 위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집중력으로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오늘 경기 전에 이 상대 약점을 파고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대캐피탈이 이 약점이던 리시브 보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감독님. 그렇다면 어떤 점을 또 공략한 것이 좋았다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수니아스 쪽을 조금 공격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브 방향을 조금 잡았고요. 그다음 현대가 딴 데하고 다르게 오늘 조금 포메이션을 처음에 변화를 주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다음 세트부터는 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잘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뭐 저 경기를 잘 푼 요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2세트부터 가빈 선수와 수니아스가 맞붙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감독님의 의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오늘 경기 중에 이 중요한 큰 경기에 또 한 가지 2세트에 목진영 선수를 투입했었거든요. 감독님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선 뭐 광우가 많이 흔들리고 가빈이 상당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빈이나 강우한테 좀 자극을 주는 뭐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또 목진영 선수 또한 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사실 삼성화재의 백업 요원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후반기 리그를 앞두고 가장 이 삼성화재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백업 요원이 없다는 게 상당히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리그 시작할 때도 우리 선수들한테 전반부에 성수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앞으로도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꿋꿋한 삼성화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백업 요원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투입하면서 오늘 경기 흐름을 꿰었습니다. 오늘의 선수는 이 선수입니다. 박철우죠. 자, 오늘 경기 박철우가 16득점에 63%의 성공률. 지난 경기보다는 6점이나 성공률에서 모두 2배 이상 올라갔어요. 네, 1값을 오늘 한 경기였죠. 네네. 자, 오늘의 선수가 박철우 선수입니다. 가빈과 수니아스의 맞대결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박철우와 문성민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박철우가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공서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캐피탈만 만나면 힘이 솟습니다. 오늘 라이벌전 승리로 이끈 박철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훈 선수가 가빈 선수인 줄 알았나 봐요. 오늘 본인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아, 뭐 전체적으로 팀이 잘 했으니까요. 일단 좋은 경기였던 거고 제가 이제까지 제 몫을 못해줘서 제가 구멍노름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팀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경기를 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뭐 가빈 오늘 좋은 경기했으니까 저는 가빈이 수훈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역시 오늘 이 만난 상대팀이 현대캐피탈전이잖아요. 물론 이 삼성에서 벌써 2년 차지만 이 현대캐피탈을 만날 때 아무래도 마음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요, 뭐 특별한 변화라는 건 없고요. 뭐 어느 팀을 만나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충실히 행하고 있고 뭐 근데 이제 자주 못 원래 항상 같이 있던 형들이랑 반대서 보다 보니까 또 가끔씩 보니까 또 되게 반가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박철우 선수 이 올 시즌 들어서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극심한 부진을 겪기도 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도 안 풀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일주일 넘게 텀이 있고 그 전부터 계속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 해오면서 리듬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리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마음 편하게 하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하면서 즐기려고 경기를 임했는데 오늘 상당히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기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철우 선수. 이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즌이고 사실 그리고 현재 배구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박철우 선수에게 배구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팬들에게 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옛날에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질문하니까 되게 놀라운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서 이 배구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냥 저희들끼리 경기하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 흘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제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뭘 할 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그리고 뭐 생활면 제가 정말로 밥을 먹는 거 하나라도 이 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배구가 목숨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철우 선수 앞으로도 이 목숨과도 같은 대구 코트장에서 멋진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화재 박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박철우 선수의 마지막 멘트가 가슴 속으로 전해져 옵니다. 네. 네. 자, 중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SK와 부산 KT의 프로농구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림식스와 대한항공,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는 7시부터 녹화 중계로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의 연승을 막았고요. 자, 한 가지 더 예고를 해드리죠.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배구에 대한 모든 것 스페셜 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의 연승 행진을 현대캐피탈이 막았고 현대캐피탈의 연승을 오늘 또 삼성화재가 저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오늘 그 연승을 또 저지를 하면서 삼성화재는 승점 3점 추가 63점을 기록하면서 네. 1위를 더욱더 고소하게 됐죠. 자, 이제 정규리그 더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좁혀지던 점수차가 지금 또 살짝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는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점의 10점이라는 그 점수차는 상당히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상위권 팀들의 순위 경쟁을 더욱더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선수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빌리겠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배구 팬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문용관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 gonna be your defender.